각질 뜨고 요철이 보여서 고민이다? 건조하고 컨디션이 푸석푸석하다? 이럴 때 이거 발라보잖아요. 그런 거 1도 못 느끼실걸요? 사이트를 뒤질 때마다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컬러가 미치지 않았나요? 어떤 각도에서 보든 진짜 입술이 예뻐 보여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제가 말아드리는 백화점 추천템 영상을 우리 몽독자들 너무 좋아해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신상들 쫙 다 비교해보고 발라보고 테스트해가면서 딱 알짜배기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제품들을 싹 모아보니까 딱 올해의 트렌드,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주 따끈한 핫한 신상템부터 품절 대란템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영업을 당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보려다가도 계속해서 품절이라가지고 결국에는 오프라인 가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건 시세이도의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 파운데이션 120호입니다. 이건 막 진짜 최근에 나온 초초초 신상이라기보다는 품절 대란템이라서 유일하게 껴본 제품인데요. 주변 유튜버 친구들이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꼭 사용해보라고 몇 개월 전부터 말을 해줬는데 제가 몇 개월 내내 구매를 하려고 사이트를 뒤질 때마다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화점까지 가서 구매를 해온 그런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광이 싹 도는 글로우한 촉촉한 파데인데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 보이는 파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미 매트, 매트보단 이런 촉촉하고 윤광 도는 파데파다 하는 몽독자들께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게 촉촉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분감이 빡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바르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결 고민, 요철이 싹 메워지는 그런 파데를 찾고 있다 하는 분들께는 아마 너무너무 잘 맞을 거예요. 대신 이게 좀 묽고 촉촉한 편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아주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컨실러가 있다. 저는 보통 파데를 한 70, 80% 깔아주고 나머지 30%는 이제 컨실러를 하면서 좀 더 완벽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커버력 너무너무 괜찮고요. 나는 스텝 나누는 거 약간 귀찮고 한 번에 그냥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컨실러를 섞어서 발라기에도 괜찮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조금 더 커버력 있는 컨실러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름 또 레이어가 차곡차곡 예쁘게 두꺼워진다거나 텁텁해지지 않고 잘 쌓이는 편이라서 나는 커버력 좀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얇게만 한 두세 코트 정도 올리면 커버력이 한 중상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막 들뜨고 건조해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스킨케어링 효과가 조금 들어간 글로우한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녹아든다고 해야 되나? 내 피부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아예 그냥 화장이 날아가 버리는 느낌으로 예쁘게 무너져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신 여름에는 솔직히 파우더 너무 필수고요. 저처럼 세미매트파는 전체적으로 그냥 파우더 얇게 한번 눌러줘도 이 파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속광은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스템인데요. 정샘물의 스킨 누더 컨실러 쿠션 페어라이트 색상입니다. 이건 저번 겟레디 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진짜 요즘에 맨날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정말 데일리하게 손이 잘 가서 진짜 애용하는 중입니다. 이게 컨실러지만 쿠션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촉촉하고 스킨 누더 쿠션 있잖아요. 그 쿠션처럼 되게 윤광이 전체적으로 도는 제형이에요.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조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제형이고요. 그냥 컨실러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커버력은 미치게 좋아서 홍조랑 잡티 싹 가려주고요. 그냥 이거 한번 얇게 전체적으로 탁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면서 윤광이 나기 때문에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자꾸 각질 뜨고 요철이 보여서 고민이다. 건조하고 좀 컨디션이 푸석푸석하다. 이럴 때 이거 발라보잖아요. 그런 거 1도 못 느끼실걸요? 하지만 진짜 좀 큰 단점이라면은 이건 양조절에 실패하면은 진짜 큰일 나버리는데 아무래도 쿠션 타입이라 촉촉하고 약간의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일반 쿠션 사용하듯이 푹 찍어서 퍽퍽퍽퍽 두드리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약간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조절 해주시고 얇게 발라도 충분히 커버가 잘 되니까 꼭 얇게 양조절하자.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것도 그 스킨 누더 쿠션이랑 비슷하게 단점은 컬러예요. 왜냐면 제가 밝은 21호에서 19호 기준으로 이 가장 밝은 페어라이트도 조금
조금 반톤 정도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차분하게 표현돼서 상관은 없지만 나는 무조건 피부 좀 밝게,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조금은 어둡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도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네, 이건 맥의 글로우플레이 쿠션 블러쉬 토탈리 싱크드랑 플러쉬 페퍼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라인이 살짝 리뉴얼이 되기도 했고 이제 신규 컬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겟해봤는데요. 제형이 진짜 진짜 예쁜데요. 딱 지금 계절에 사용하면 좋을 법한 약간 가볍고 맑고 좀 수채화스럽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형입니다. 누르면 제형이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 쿠션 타입인데 그렇다고 물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뽀송한 편이더라고요. 이게 에어리한데 동시에 좀 실키하게 표현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포인트 블러셔보단 좀 넓게 깔았을 때 더 제형이 잘 살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 물론 포인트 블러셔로 해도 되는데 이 특유의 세팅 광이 볼 전체를 덮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실키한 광택감 때문에 딱 요즘 유행하는 속광 블러셔로 연출하기도 너무 좋고요. 우선 컬러들이 너무너무 독보적인데 이건 진짜 국내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그 한 끗 차이가 있는 컬러들이어서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이 토탈리 싱크드는 완전 여름 쿨톤 컬러인데요. 바르면 텁텁함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얼굴 상태를 만들어주고 동동 떠다니는 너무 장난감 같은 보라색이 아니라 진짜 청초하면서도 여릿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연보라빛이에요. 난 플러시 페퍼도 진짜 매력적인 웜한 컬러인데요. 무겁고 분위기 있는 브릭이 아니라 체리빛이 섞여 있어서 엄청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피부 화장 그냥 가볍게 하고 이 블러셔 하나만 포인트 줘도 여름의 그 빨간 맛 그 잡채 같은 느낌이에요. 제형이 말로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진짜 손으로 대충 발라서 대충 쓱쓱 발라도 그렇게 경계지지 않게 예쁘게 고르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블러셔 영역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하는 초보자분들에게 더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하나는 블러셔, 하나는 하이라이터가 들어간 디올 루즈 블러쉬 컬러인 글로우 디올 리비에라라는 컬러입니다. 아니 진짜 컬러가 미치지 않았나요? 디올 외에도 샤넬, 바비브라운, 다음 국내 브랜드 제품들까지 이렇게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같이 묶어두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는 매트하지만 금빛 펄이 은은하게 섞여있는 블러셔고 한쪽은 하이라이터에 가까운 글로우한 제형인데 블러셔 대용으로 써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발색이 훨씬 은은하고요. 좀 후들거리는 브러쉬 있죠? 그런 거로 넓게 넓게 발라주면 가루날림 1도 없고 핏검량이 원체 좀 적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정말 적은 그런 제형입니다. 컬러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발색을 해봤을 때 라벤더는 좀 너무 발색이 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디올 리비에라가 좀 전반적으로 호불호 크게 없이 따뜻하면서도 생기 있는 웜톤의 코랄 컬러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색상이 진짜 예뻐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그냥 생기가 팡 살아납니다. 1차로 이 컬러를 넓게 올리면 생기 있으면서 은은하게 올라가서 맑게 연출되고 그 옆에 이 글로우 하이라이터를 올려주면 과하지 않지만 피부가 되게 고급져 보이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는 좀 색도 진하고 그냥 예쁜 코랄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니까 제형감이며 컬러며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수채화 스트에 묽고 좀 맑게 은은하게 발색돼서 직접 발라보고 나니까 훨씬 더 만족감이 컸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 상관없이 그냥 사계절 내내 좀 데일리하게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헤나의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클로리스랑 플럼 프랩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라인에서 새롭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두 컬러 다 너무 예뻐서 냉큼 가지고 왔어요. 묽고 맑은 물 틴트의 느낌보단 입술에 쫀쫀하게 붙는 글로스 제형에 조금 더 가까운 틴트인데요. 이게 입술 주름 싹 메워주면서 정말 탱글하게 올라오는 텍스처라서 진짜 입술이 예뻐 보여요. 그 어떤 각도에서 보든 입술이 그 반짝반짝해 보여서 그냥 절로 입술로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특히나 이 클로리스 컬러 진짜 존예존의 대존이야. 그냥 이 헤라 이 라인 중에 제 원픽인데요. 색감이 진짜 분위기 있고 핑크 한 방울 섞인 베이지 코랄이랑 베이스로 깔기도 좋고 멀멀하고 미지근 톤 좋아하면 단독으로 쓰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건 웜톤이었다면 쿨톤에게도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 있는 포도빛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체리빛도 살짝 느껴지는 컬러인데 쨍한 발색감이지만 채도 자체는 높지 않아서 좀 매혹적인 느낌이 나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두 제품 다 컬러는 너무 예쁘고 제형도 예쁘지만 약간의 그 조심해야 될좀 주의사항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제형이 조금 특이한 게둘다 이상하게 살짝의 다크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 입술 컬러가 좀 거뭇거뭇하다 혹은 입술색이 좀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립 바르기 전에 반드시 립 베이스나 입술 컬러를 죽이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 그냥 이 위에 한번더덧 바르기보다는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싹 걷어내주고 다시 입술색 죽이고 올려야지 처음에 내가 원했던 그색 그대로 나오니까 요 점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게다가 이 플럼프랩은 착색이 살짝 있는 편인데 입술에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존 컬러보다 약간 더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코트를 올리기보다는 한 코트를 한번 올려보고 내 입술색과 어떻게 어우러지나 본 다음에 뭐두 번째 코트나 세 번째 코트 올리시는 걸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팁들을 조금 참고해서 발라야지 이 본연의 컬러와 제형감, 이 탱글한 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의 세 번째 백화점 추천템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신상들을 정말 많이 테스트해보고 비교하면서 갖고 오지만 어쨌든 신상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짓수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말 소장가치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들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 만큼 우리 문독자들의 소비에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